제가 한 30여 년 전에 처음에 이 봉사를 시작할 때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후로 보면 예수님이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봐주라 그랬어요. 저는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어떻게 실천할 마음이 생겼느냐, 이런 힘이 생겼느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영생하도록 구해 놓으셨다는 이 복음을 딱 깨닫고 나니까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나에게 고마운 분이더라고. 그러니까 죽어도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 죽으라 하면 그냥 죽을게요, 그 정도로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따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제가 그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병든 자를 돌아보라 해서 제가 환자들을 돌보다 보니까 우리 집에 환자들이 자꾸 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오늘의 베델 수양원이 된 것이고요. 배고픈 자를 먹이라 해서 배고픈 자를 먹이고 또 내 집에 데리고 와서 먹이고 입히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우리 집에 자꾸 모이더니까 이렇게 큰 집이 생기고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고 해서 저는 교도소에 가서 죄수들을 또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님 전해주고 또 그들이 집에 돌아오면 가족이 없어서 또 재범하고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는 이런 전과자들을 내 집에 데려다 놓고 대신 가족 역할을 해주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일을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교도소의 전과자들 이런 죄수들이요 거의가 어떤 환경이 나빴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뭐 혹시 좀 질이 나빠도 그런 어떤 환경이 사람을 잘못 만들어서 그런 피해자입니다. 다 거의 피해자예요. 그래서 보면은 전과자가 되고 소년교도소로 막 들락날락하다가 전과만 자꾸 붙어가지고 그냥 감옥소 생활을 평생을 하는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 하니까 교도소 방문을 제가 주기적으로 하고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전해주고 이런 일을 좀 했어요. 그랬는데 그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요, 나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아, 이 사람 이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구나. 아, 이래서 또 전과자가 되었구나. 이해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들을 좀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도소를 들쑥날쑥하니까 그 진주교도소 교무과장이 한 번 저를 불러요. 우리 교도소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수가 하나 있는데 그 죄수하고 좀 상담을 해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인가요? 하고 이제 알아보니까 그 신상 카드가 있잖아요. 쭉 보니까요. 이 사람이 전과 18범, 또 나이는 28에 전과 18범이면 평생 교도소를 들쑥날쑥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의 기록이 참 불쌍합니다. 부모가 없어서 이렇게 됐어요. 예. 불안 과정에서 이 아이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만큼 억으로 가는 사람이냐면 누구든지 이 사람 행동을 제재하거나 혼을 내면 더 악하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뱉으라는 식으로 그냥 자기 몸을 걸어버린다든지 뭔가 할 수만 있으면 자기를 해하고 남도 해하고 막 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아무도 이 사람을 제재를 못하고 교육도 못하고 갚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도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만 좀 바로 잡아주면 우리가 정말 일하기가 좋겠다는 거예요. 그 교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자가 그러나 제 가슴 속에 그 영혼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아,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개인 상담을 시켜줘요. 한번 개인 상담을 갔더니 큰 상을, 큰 탁자를 이래 놓고 저를 이쪽에 얹어놓고 앉히고 그 죄수는 이제 저쪽에 앉히는데 서로 손이 이렇게 닿지 않을 만큼 이렇게 면회실, 이제 상담실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그 교도과장인가 뭔가 그 교도관이 딱 죄수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먼저 이제 가서 앉아있는데 문을 열고 얘가 딱 들어오는데 아, 얼굴만 쳐다봐도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이 얼굴에 다 쓰여 있습니다. 자기 얼굴은 자기 인생의 그림이라 그러잖아요. 그 인생에 살아온 그 모든 것이 얼굴에 다 나타나. 시커매요. 그때 여름인데 런닝을 이렇게 입었는데 이거 시퍼렇게 다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얼굴에 험자욱입니다. 시커먼 얼굴이 그냥 흉터가 많고 몸은 퉁퉁한데 아주 뭐 정말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보면 무서워서 대화하기가 힘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앉아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제가 미소로 어서 오세요 그러고 인사를 했더니 딱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딱 왔는데 그 이후부터 저를 안 쳐다보지 앞에 딱 앉아가지고 제가 얘기를 시켜도 대답 안 하고 물어도 대답 안 하죠. 나 혼자 내 소개를 이제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뭐 이래서 하면서 이제 내가 이제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뭐 들은 척도 안 하고 딱 거기 알록달록 까만 부동자세로 앉아 있어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얼마 동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얘기 더 할 게 없어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나가버리고 저도 나갔어요. 사무실에 가니까 그 교무과장이 그래 얘기 좀 해보셨습니까 그래 아니요 한마디도 못했는데요 그랬더니 그럴 겁니다 말 안 듣지요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답은 안 하던데요. 그리고 저는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가 그 신상카드에 뭐 세 살 땐가 애가 부모를 다 잃었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컸길래 이 모양이 됐을까 저 그게 자꾸 생각이 나니까 불쌍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한 다섯 장쯤 빡빡하게 편지를 썼어요. 거기다가 이제 복음을 실었겠죠. 나 복음을 쓰면서 형제여 아 형제가 살고 있는 이 감방은 이 세상에서 법을 범했을 때에 들어가는 작은 감옥이다. 형제는 이 세상에 살다가 법을 범해서 감옥에 있고 나는 그 감옥 밖에 있는 것만 우리는 서로 다르다. 그러나 더 넓은 범위에서 보면 형제나 나나 둘 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이 지구라고 하는 감옥에 우리는 다 갇혀있는 사람들이다. 이 지구는 하나님의 세계, 우주 세계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법을 범했기 때문에 이 지구라고 하는 감옥에 우리가 지금 갇혀있다. 왜 감옥이라는 게 뭐냐? 여기서 우리를 다시 교육시켜서 죄 안 짓고 사회에서 좋은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가 훈련받는 곳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 우주에서 하나님의 법을 범해서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이 감옥에 지금 갇혀가지고 다시 우리가 죄 없는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 훈련을 받고 있는 곳이다, 이 지구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 감옥에 있는 형제나 감옥 밖에 있는 나나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감옥에 큰 감옥에 우리 갇혀있다. 그런데 이 지구는 큰 감옥이고 형제가 있는 곳은 작은 감옥일 뿐이지 우리는 똑같이 죄인들이고 우리는 똑같이 우주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
늙게 가야 이 지구 밖에 우리는 돌아다닐 수가 없는 이런 감옥에 우리 똑같이 갇혀있다. 그런데 형제는 그 감옥에서 자기가 죄 지은 것만큼 거기서 치르고 나면 다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데, 이 지구에 갇혀있는 죄인들은 자기가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는 죄를 지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을 해주셨다.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놓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감옥에서부터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질 수가 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다. 이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것이다. 나는 이런 복음을 성경에서 알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이 이 죄악 세상에서 구원을 받도록 해주고 싶어서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봉사를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인데, 나도 이 지구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식이 된 것처럼 형제도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 우리는 같은 형제가 되는 것이다. 한 가족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한 자식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형제가 지금이라도 과거를 다 씻어버리고 그저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으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될 수 있다. 만약에 형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형제는 내 형제다 바로. 그러니까 내가 형제의 기록을 보니까 집에 돌아가도 맞이할 가족이 없어서 또 재범을 하고 재범을 해서 자꾸 교도소를 들어오게 됐는데, 이제는 교도소에서 나오면 우리 집으로 오면 된다. 내가 내 가족으로 맞이해 주겠다. 그러니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리고 우리 집 전화번호, 그 다음에 주소 해가지고 편지를 빡빡하게 써가지고 딱 보냈어요. 그때 제가 이 사람에게 이런 교제를 할 때 우리 집에는 청송 감호소에서 30년 감호생활하던 죄수가 한 사람과 있었어요. 옛날에 박정희 시대에 정치범이 돼가지고 자꾸 감옥 붙어가지고 그때까지 예, 그 감옥 생활 하다가 고혈압 무슨 병 때문에 일시적으로 출소를 했는데 집을 찾아가니까 자식이고 마누라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 찾을 수가 없더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떠돌이 신세가 돼서 누가 저한테 소개를 해서 우리 집에 그 단 1년 정도 같이 있었어요. 이분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형제를 또 데리고 와서 이렇게 좀 도와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편지를 보냈거든요. 아, 그랬는데 편지 보내고 한 며칠 있으니까 이 진주교도소 교무과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빨리 우리 교도소로 좀 오늘 내일 나오시라고. 왜요? 하니까 아, 이따 빨리 와보래. 그래서 이제 갔지요. 갔더니 제가 보낸 편지를, 딱 개봉을 한 편지를 저한테 돌려주면서, 아, 이런 것은 우리 제수단한테 절대로 이런 편지 보내지 마세요. 이런 편지 보내놓으면 평생 집에 찾아가서 괴롭히고 돈 내놓으라 그러고 가족 괴롭히고 집에 가서 강도질 하는 거라고, 이런 사람 집으로 불러들이면 안 된다고, 이런 편지를 보내면 안 된대요. 그런데 그 편지를 다 검열하고 주는 모양이라 그건 자기들이 먼저 뜯어봤지. 그래서 제가 아, 괜찮은데요. 이 사람에게는 입에 발린 말, 따뜻한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자기가 나오면 재워주고 먹여주고 맞이해줄 가족이 필요한 사람이지 위로의 말이나 친절한 말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 그거 백날 해봐야 이 사람에게는 또 재범할 수밖에 없다. 왜? 사회에 나오면 가족이 없으니까 또 뭐 하겠어요? 훔쳐먹다가 또 싸우다가 또 들어가는 거거든. 누가 맞이해 줍니까? 누가 한번 쳐다봐 줍니까? 누가 이해를 해 줍니까?
또 교도소 또 들어가지. 내놓으면 또 사고 또 사고 치고 또 들어가는 거야. 이 사람에게 아무리 따뜻한 말 해준 게 무슨 소용이 있냐. 배고픈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배고픈 자에게 먹는 것을 주는 건데, 이 사람을 진정으로 도와준다는 것은 말에 있는 게 아니고 필요를 채워주는 거다. 그냥 이 사람에게 이 편지를 주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재범 더 안 하려면 이 사람을 보호해 줄 가족이 필요하니까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교무과장이 놀라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이네요. 자기도 천주교인이래. 나도 가톨릭 신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상당히 감동을 먹고는 알았다고. 그 이제 편지가 간 거예요, 그 애한테. 그 다음 이제 면회 날이 돼서 제가 이제 또 개인 상담 갔지요.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을까요? 예?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또 가서 먼저 딱 그 자리에 앉았는데 얘가 딱 문 열어주고 딱 들어오면서 저를 쳐다보고 딱 인사를 해요. 막 고개를 그냥 인사를 딱 하고 여기 딱 앉아요, 제 앞에. 그러면서 나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날. 지 혼자서 말 다 하는 거야, 이제. 예, 제가 제일 먼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저는 지금 내 모습이 제일 싫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면서 다음 말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탓이 아닙니다. 딱 그 두 마디가요, 제 골수에 딱 박히더라고. 맞아. 그렇지. 어찌 이게 네 탓이겠느냐. 이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렇지. 근데 그 입에서 졸졸졸졸 말이 나와요. 세 살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계셨는데 80이 넘은 할머니가 자기를 키웠대. 근데 아버지가 장가를 갔는데 새 엄마가 이 아이와 시어머니를 안 보려고 해서 자기 아빠랑 어딘가 도망을 가버렸대. 그러니까 아이하고 할머니만 두고 아빠가 자기 그 여자하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할머니 손에서 크는데, 어렸을 할머니 그냥 품에서 컸는데 학교를 가보니까 엄마 아빠가 필요하더라는 거죠.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같이 놀아주고 소풍을 가도 따라오고 운동회를 해도 맛있는 음식 사서 따라오고 응원하는데, 지는 이제 외로움을 거기서부터 느끼는 거죠. 나는 혼자라는 거. 나는 왜 엄마가 없지? 왜 아빠가 없지? 거기서부터 왜 애가 외로워진 거예요. 그리고 공연히 엄마 아빠하고 행복해 보이는 애들한테 심통이 나가지고 나중에 그 애를 끌어다가 저 화장실 뒤로 데리고 가서 시큰 두들겨 팬대요. 이놈 새끼, 너는 왜 엄마 아빠가 있어? 그러고 때린대요. 뭐 그 애가 무슨 죄가 있나요? 시큰 두들겨 맞고 나 저 선생님한테 가서 제가 너를 이래서 때렸다고. 그럼 선생님이 불러다가 이제 시큰 혼나고 두들겨 맞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학교에서 말썽을 피우기 시작했고, 아이들에게나 선생님에게 이 아이는 완전히 문제아로 지켜버렸어요. 근데 그 학교의 선생님들도 쟤는 결손 가정에서 교육을 못 받아서 골치 아픈 애다. 한 번 눈길을 안 주고 아이들도 하나도 친구 안 해주고 그러면서 따돌리면서 크면서 이 속에 분노가 자라기 시작했죠. 분노가. 그리고 지 가슴 속에 있는 이 외로움을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이 아이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고 그 마음을 만져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딱 고아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얻어먹게 됐고, 얻어먹다가 배고프면 가게 가서 빵 훔쳐먹고, 빵을 훔쳐먹다가 주인한테 실컷 두들겨 맞고,
그러다 또 배고프면 또 훔쳐 먹다가 저 파출소 끌려가고, 그리고 경찰서로 소년교도소로 끌려다니다가 또 나오면 또 훔쳐 먹고, 그럼 또 이제 교도소로. 이런 식으로 해서 28살인데 18범이 붙었어요. 계속 들쑥날쑥 기록만 남긴 거죠. 기록. 나오면 훔쳐먹고 때리면 왜 때려? 왜 훔쳐먹어? 배가 고파 먹었다. 이제 그걸 싸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청년이 돼가 힘이 생기니까 막 같이 때리니까 고발해갖고 경찰서 집어넣고 또 교도소로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아이 속에서 끊임없이 자라난 건 분노입니다. 분노. 자기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두들겨 맞고, 그럼에도 자기의 이 마음을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없다는 것.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오기만 생겨 악만 딱 있는 사람, 누구든지 나한테 와라 죽인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자라가지고 이미 30이 다 돼가니까 힘도 생길 만큼 생겼고 덩치도 생겼고 그 강한 성격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을 치료하는 거는요, 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것, 이해해 주는 그것 딱 하나 있어요. 그날 그 아이가 얘기를 하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제 얘기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평생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내 마음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은 적이 없습니다. 오해만 받고 미움만 받고 짓밟히고 살았지 내 얘기를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는 사람 없어. 저에게 다른 거 안 도와줘도 괜찮아. 제 얘기를 들어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 얘기를 다 듣는데 제가요, 무슨 생각했냐면, 누가 이 사람에게 돌을 던질 것인가? 만약에 내가 내 자식을 낳아놓고 죽었다고 할 때, 내 남편이 아이를 돌보지 않고 이렇게 팽개쳤다고 할 때, 내 자식도 이렇게밖에 더 크겠는가? 지금 내 자식이 이렇게 안 돼 있는 것은 그래도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돌봐줬기 때문에 보호를 받고 컸지만, 우리가 다 그렇게 부모와 형제와 이웃의 보호와 이해와 도움을 받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없다면 내 자식도 이렇게밖에 더 되겠는가? 나도 내 자신도 이런 모양밖에 더 되겠는가? 누가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을 정죄할 것인가? 불쌍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통해서 뭘 느꼈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지금 우리의 이런 죗된 모습을 하나님은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 우리를 정죄하시는 게 아니고 이해하신다는 것. 왜? 우리는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제시를 가지고 이런 성질머리를 타고났고 이런 환경을 타고났고 이 죄악 세상에서 생존 경쟁 시대에 우리가 서로 살아가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고 싸우고 살아가면서 형성된 이 성질들이 얼마나 급하고 이기적이고 강하고 남을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성격으로 얼마나 우리가 좀 형성돼 있냐 말이에요. 어? 온상의 화초처럼 고스란히 부모의 보호를 받고 정말 화초처럼 자란 사람도 있겠지만, 야생화처럼 덜해서 누가 보호하지도 않고 돌봐주지도 않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한테 짓밟혀가면서 그래도 생명이 있어서 또 일어나서 또 꽃을 피우고 또 살아나면서 그나마 꽃을 피우고 인생 인간짓을 하고 사는 이런 거칠게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오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저는 그 청년을 보면서 정말 동정심 그거 하나 일어났어요. 동정심. 누가 잘못했다고 하겠냐 말이에요. 네 나쁜 놈이야. 누가 그러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정하신답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 안 하시. 왜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죄인이고
사는 게 다 죄고 보고 먹고 마시는 게 다 죄고 죄에 상처받고 죄에게 피해보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의 피해자로 보시지 우리를 우리 스스로를 죄인으로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을 예수님 뭐라 그랬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죠?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이해와 용서를 경험하면 죄를 버리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 청년이 변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이 청년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교도소 갔더니 교무과장이 놀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너무 조용하다. 그리고 어디 갔나 하고 보면 방구석에 앉아서 성경책 읽고 읽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청년은 우리 집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교도소를 더 이상 못 가게 됐고 왜냐하면 제가 이 봉사를 하고 한 3, 4년 이후부터는 계속 제가 이 외국으로 스케줄들이 잡혀가고 외국을 많이 나갔어요. 미국에 제가 하루 1년에 절반은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나라에 제가 초청을 받고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집에서 봉사하는 일을 많이 못하고 이걸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일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이 청년을 못 찾아가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다른 교도소로 옮겨졌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 청년이 안 찾아왔어요. 그 청년은 다른 거 필요 없다.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때문에 이 아이는 힘을 얻은 거야.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지금 아마 어디 나가서 살고 있다면 나이가 이제 한 60 됐겠죠. 세월이 많이 흘렀죠. 50대 후반. 제가 이런 강의를 한 번씩 해서 이게 유튜브에 올라간 것도 한두 개 있지 싶은데 아마 밖에서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들으면 자기 얘기하는 줄 알 거고 한 번쯤 찾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만 하여튼 그런 사람을 제가 봤는데요.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조금 정도 차이는 있지만 우리 다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서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질이 나쁘고 고약하고 이런 사람들도 다 피해자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죄의 피해자입니다. 죄의 공격을 받아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상한데 상처나지 않은 데가 없이 정말 우리는 두들겨 맞은 죄의 몽둥이에 맞은 피해자들.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려고 오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환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의사가 아무리 의술이 좋아도 병자가 안 생기면 의술을 어디 써먹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이 이 땅에 없다면 예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분은 우리의 의원, 수석의사, 우리의 죄병을 치료하는 의사십니다. 그 예수님 만나고 치유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